베이지, 보라, 핑크, 보드, 레인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할 겜은 잭스님트입니다. 네. 네, 잭스님트에서 잭스는 아마 6을 뜻하는 거고요. 아, 숫자 6이요? 네, 님트는 뭐 안 된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잭스님트는 6과 관련돼서. 네. 네, 6이 아니면 되는 게임이에요. 네. 네, 네, 먼저 게임을 설명드리면 네. 이제 카드를 먼저 잘 섞어서 네. 10장씩 나눠줍니다, 모두. 네. 각 사람한테 10장씩 나눠주고요. 네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4장을 바닥에 깝니다. 네. 자, 이게 기본 카드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32, 26, 47, 84 되어 있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자기가 든 숫자 카드를 네. 하나, 둘, 셋 하면 내려놓게 되거든요. 네. 동시에요? 네네, 동시에 내려놓게 돼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을 때 네. 자기 손에 든 카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내려놔요. 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내려놓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뒤집습니다. 뒤집어요? 네. 네, 뒤집으면 자, 이 규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오름차순 규칙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숫자를 낸 사람부터 오름차순이거든요. 아. 지금 낸 카드가 37, 79, 46, 85니까 37이 제일 낮죠. 네. 네. 그럼 37을 37에 가장 가까운 수에 붙여요. 오름차순으로. 42에 가깝지만 42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26에 붙여야겠죠. 아, 네. 자기보다 크면 못 붙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46이죠. 46은 42에 붙여야겠죠. 그렇죠. 거기가 네. 더 가깝죠. 네. 그 다음에 79는 73. 여기네요. 네. 그 다음 85는 여기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규칙이 오름차순으로 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차이가 가장 작은 줄. 그러니까 아무데나 두는 게 아니라 73과 79. 그렇죠? 아까 네. 같은 경우에는 46이 42와 37이 있었는데 여기가 더 46. 차이가 적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두 가지 규칙이고요. 그다음 네. 세 번째와 네 번째 규칙은요. 네. 자, 카드를 한 장씩 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 둘, 둘 셋. 네. 볼지 마. 사실 하는 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놔도 돼요. 자기가 그러게 어차피 되면. 뒤집을 거니까. 네, 그리고 뒤집읍시다. 그럼 이제 뒤집으면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제일 낮은 숫자가 먼저 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30이 제일 낮잖아요. 네. 그러면 30을 놔야 되는데 오. 놓을 자리가 없죠. 없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자기가 한 줄을 없애고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아, 아무거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 줄이나 줄 통째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황소 표시가 있어요. 네. 요런 거요, 위에? 네네. 황소 네. 표시가 있는데, 네. 이 황소 표시가 막 네. 빼기 점수예요. 네. 그래서 이 점수가 아, 하나부터, 네. 네. 이렇게 다섯 개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져갈 때 적은 황소를 그쵸? 가져가면 되겠죠. 이걸 가져가죠. 그렇죠. 두 개죠. 두 개. 그럼 요거 두 개를 핑크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얘가 얹혀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적은 게 80인가요? 네. 아, 80이기 때문에 여기가 돼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규칙은 뭐냐? 네. 아까 6과 관련됐다 그랬죠? 이건 안 좋다 그랬죠. 여섯 번째 놓여지는 거는 얘를 다 가져가야 돼요. 논 사람이요? 논 사람이요. 아. 그리고 마지막 건 놔두고요? 마지막 거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섯 장 갖고 가겠죠. 그러면 되나요? 89는? 네. 여기. 85에 더 가까운 숫자죠? 네. 그럼 80은 여기다 두고요. 90은 여기다 두게 되죠. 아.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자기 뭐 황소 이거 있죠?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자기 앞에. 근데, 네. 이거는 자기가 아까 받은 네. 10장 카드 있죠? 네. 이 10장 카드랑 섞이면 안 돼요, 절대로. 아, 왜냐하면 빼기 점수기 때문에. 빼기 점수.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10장을 다 쓰게 되면, 네. 10번씩 내게 되겠죠, 네, 카드를. 10번을 하는 거죠. 10장을 쓰게 된 다음에 황소 수를 세요. 네. 근데 66개가 넘으면, 네. 66개가 넘으면 그 즉시 게임이 끝나요. 아. 그래서 네. 가장 황소가 많은 사람이 지고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네. 근데 66개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다시 다 섞어서 라운드를 새로 시작해요. 처음부터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새로 4장 깔고 10장씩 나눠주고 다시 하게 됩니다. 앞에 점수에 앞에 기록은 다 무시하고 아니죠. 앞에 기록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죠. 아, 그 기록에다가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이가 필요해요. 아. 그래서 종이를 써 놓으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네. 종료 조건에서 네. 자기가 그냥 뭐 30점만 얘기하자 그래도 되고 네. 아니면 아. 10장을 다 썼을 때 그냥 끝내자. 끝내고 가장 적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하자. 그래도 되고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부터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쉽죠? 네. 네. 그러면 실제로 게임을 해볼까요? 네. 네. 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한 라운드 끝내는 걸로 할까요? 네. 이게 규칙을 조금 바꿔서. 5장만 해도 될 것 같은데, 10장 말고? 네, 10장으로 하겠습니다. 아, 우리 3명인가요? 네. 네. 3명으로 할게요. 네. 이게 몇 명까지, 10명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요. 네, 여러 명이 같이 하면 재밌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통상 3배의 속도로. 됐습니다. 자, 자 뒤집어 놓겠습니다. 화면 맞는지 좀 봐주세요. 놓는 거? 네, 좀 올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 초반에 너무 낮은 숫자가 나오면, 그걸 아예 가져가 버리는 것도 좋아요. 그렇네요. 네, 아예 그냥. 네. 해볼까요? 바닥에 깔린 게 그렇게 낮지가 않아서. 그쵸. 생각보다 숫자들이 높아서. 어떡하죠? 어렵습니다. 자, 하나, 잠깐만요, 둘. 잠깐만요. 벌써부터 하나, 둘 이렇게 사람이 급해서 되겠습니까? 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저 됐어요, 전 됐어요. 아니, 저, 잠시만요. 네. 보람님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순서들 정리하느라, 아, 다들 정리 안 하시나봐요? 네, 정리 안 했는데요? 네, 정리하는 게 좋아요. 아. 보기에.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으면서까지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아직도 안 내신 거죠 지금? 아니요, 냈어요. 자기의 이익을 하려고. 됐습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둘 셋. 공개. 다 높은 숫자 하셨네요? 네. 그럼 저는 21을 할 건데. 네. 가져가시겠다고요, 한 장을. 네, 21을 얘를 빼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붙일 수가 아니죠. 아니죠. 여기 붙여야 여기밖에 없죠. 네네. 73은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53에 제일 가깝네요. 그래. 큰일이네요. 자, 어우 이렇게 숫자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잠시만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높네요. 너무 높아요. 하지만 됐습니다. 정말? 정말. 자, 하나, 하나 둘 셋. 51, 저 먼저 깔겠습니다. 그 다음에 74. 똑바로. 네, 죄송합니다. 네. 똑바로 하래요, 보람. 75. 아, 이제. 이거 위아래가, 아, 있군요. 우리, 근데, 숫자. 사실 숫자는 다 보여요. 네. 네. 아, 너무 커졌어요. 어떡해. 자, 갑시다. 아, 도박이네요. 자, 아니, 건전한 놀입니다. 하나, 둘, 셋! 셋! 저 52, 제일 낮죠? 네. 75. 저 66. 아, 아 66이에요? 네, 78. 네. 78. 다 살았네, 다 살았어. 이거 5장, 5장이에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자. 잠시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어쩜 좋아요? 이야, 이야, 이야. 야, 이게. 이거... 잘못하면 폐가 망신의 길인데, 이게. 안전한 걸로 선택을 해야겠는데. 자, 준비! 잠시만요. 잠시만요. 됐어요. 됐다고요, 진짜? 거. 그럼요. 하나, 아니, 아니, 아니. 어, 이렇게, 아, 보라님 진짜 심해. 진짜. 하나, 둘, 셋. 1 먼저 가져가세요. 저는 일단 뭘 가지고 갈까요? 아, 다 낮은 숫자였구나. 축하해요. 네, 저, 제가 축하받아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붙이면 되니까. 붙이면 돼요. 88은. 제일, 아, 여기밖에 야. 없네요. 축하합니다. 그쵸. 그럼 제가 이걸 싹 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88은 나중에. 아, 그래도 이 다섯 개짜리는 안 가져가는 거구나. 네, 그렇죠. 괜찮네요. 괜찮네요. 자, 다음 거. 자, 다음 거요? 네. 잠깐만요. 네. 하나, 둘, 셋. 넷. 15, 16. 우리 여기 붙이고. 22. 22.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벌써 여기에요? 큰일이군요. 우리가 세 명 다 낮은 숫자를 많이 갖고 있나 봐요.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나? 어, 피할 수가 없네요, 지금. 지금 다섯 장이네요. 잠시만요. 저도 잠시만요. 아, 어머나, 어떻게 해야 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요. 큰일이에요. 어떡해요. 했어요. 저는. 했어요. 어쩔 네. 수 없다. 없을 수 없다. 하나, 둘, 셋. 셋. 14! 아, 어, 진짜? 네, 요걸로 좋습니다. 그 다음, 25. 잠깐만. 아니, 네. 아, 나 잘못 생각했네. 여기요, 여기. 67, 66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요, 25인데. 여기 붙여야죠. 여기 붙여야 돼. 왜냐하면,
두 번째 규칙, 제일 가까운 숫자에 붙이는. 강제적으로요? 강제적으로.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세요. 안 돼, 이거 다섯 개짜리, 어떻게 제가 제일. 저도 그래요. 아, 66인인지 못 봤어요. 어떻게. 이거는 따로 놔두고, 그죠? 네, 제 점수는 따로 놔두고. 우리 오래 생각하기 없기. 아, 그래야 돼. 안 되겠어, 진짜.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진짜요? 자, 하나, 둘, 셋. 셋. 자. 17, 17, 18, 18 19. 19. 아, 저 이거 좀 똑바로. 잔소리 하기 전에. 잔소리. 지금. 네. 편집자가 아니고 편집증이 있나 봐. 맞습니다. 편집증에 가깝다고 봐요. 네. 아, 자, 벌써 내신 거예요? 당연하죠. 네. 다른 사람 시간 뺏으면 안 되죠, 지금. 하나, 둘, 셋. 20 먼저. 그 다음 32. 32는 여기. 여기죠. 그 다음 68. 아하. 다음. 아하. 낭패스 낭패야. 준비! 하나, 둘, 셋! 59. 제가 먹는 건가 봐요. 59. 네. 어디 가까워요? 그죠. 아, 그러네요.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그쵸, 여기죠. 32에 제일 가깝죠. 그쵸. 72. 여기에 가깝죠. 99. 여기에 가깝죠. 이거 큰.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자리 해서 괜찮네요. 하나, 둘, 셋. 그냥 공개죠, 뭐. 12. 12 먼저 하세요. 12는 가져가셔야 되겠는데요? 아. 그렇네요. 진짜. 추천하시면 이거. 그렇네요. 그거. 이게 낫네요, 차라리. 네, 이게 낫네요. 23. 저는... 23 어디에요? 여기네. 다 가져가시네요. 진짜? 네. 네, 23 여기네요. 어, 저는 왜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지금. 우리 둘이 아니고 83은 어디에요? 나만 지금 여기. 자, 이제 점수 계산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죠? 이거? 그거 뭐예요? 66 아까. 좀 이상한 카드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자기 말로. 자기 거죠, 그럼 자기 거. 아니, 가져온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럼 아, 거기 진짜 이런 게 있나? 그럼요. 여기 토시 속에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고. 그런 게 없다. 아, 진짜. 말도 안 돼. 알았어. 이거 그러면 점수 계산해요. 네. 저거 봐. 저거 때문에 제가 진 것 같아. 저 뭔가. 저도 저거만 아니었어도. 아, 그런가요? 네. 6, 7, 8. 그렇게 오래 걸리죠? 그래도 14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해도. 17점이요. 자, 저처럼 이렇게 깔끔. 마이너스 17. 아, 진짜. 그럼 우리 플러스 점수는 없고 마이너스 점수. 네, 제 점수는. 부모님 이겼습니다. 보라.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